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 정말로 정말로 자본금이 많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본금이 있어서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저는 1억으로 자산 수백억을 만든 사람입니다. 결코 돈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해서 정신 상태에 의해 결정된 사실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저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문자로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어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요. 대다수가 저는 자본금이 소액인데 투자가 가능할까요? 저 같은 소액도 추천해 주실 물건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 정말로 정말로 자본금이 많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자본금이 많으면 나쁘진 않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자가 되신 분들이 모두 자본금이 많았던 사람들만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조사를 해보면요, 오히려 자본금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되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도 그렇고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 알리바바 마인 회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살펴보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나 대우그룹 김호중 회장, 그리고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 그리고 김승호 회장, 캘리델리의 캘리 최 회장 모두 무일푼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보다 사실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자본금이 적어서 성공을 못하고 시작도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용기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자신 스스로에게 핑계를 만드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자신에게 좀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얼마 전 문자로 똑같은 질문으로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 또한 자본금이 소액인데 투자를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본금이 있어서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저는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정신 상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은 정말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기도 하고요.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시작을 알리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그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문제들을 풀어갈 열쇠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은 문제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문제들을 타파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지로부터 시작된 행동들은 이제 정신상태에 의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지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상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말이에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의지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정신 상태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강력한, 아주 강력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 다양한 문제,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강력한 의지로부터 시작된 정신 상태는 불굴의 의지로 밀어붙이겠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정신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사실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교육 과정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나
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날마다 수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셨기 때문이지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 원천은 바로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은 정신상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솔직히 투자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들으면 땅 투자하는데 정말 투자금이 소액이구나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금이 적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이것이 성공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청년 두 명이 찾아왔어요. 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거든요. 분명한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었지만 현재는 투자금도 거의 없어요. 딱 부러지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가고 있는 상태에 제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돈이 없는 것은 정말 아주 작은 불편이지 너의 꿈을 절대로 꺾을 수는 없단다. 분명한 것은 너희들의 의지와 정신 상태이지 투자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돈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부동산을 시작할 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돈이 없이도 4억짜리 땅을 살 수 있었고 그 다음 곧바로 돈이 없을 때에도 25억짜리 땅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고 교회 청년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이 없이도 6개월 안에 3억을 만드는 방법, 돈이 없이도 6개월 안에 5억을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결론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억으로 자산 수백억을 만든 사람입니다. 결코 돈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의지로부터 시작해서 정신 상태에 의해 결정된 사실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자본금이 적어서 투자금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제발 정직해지세요. 사실 용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꿈을 위해서 5시에 일어나 운동을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꿈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시작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게으름을 타파할 시작으로 몸무게 8kg을 한 달 안에 줄일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꿈을 위해서 1년 안에 책 한 권을 쓸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꿈을 위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당신의 꿈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의 사업을 정리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당신의 꿈을 위해서 다니기 싫은 당신의 직장을 한 달 안에 그만둘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에 당신의 생각이 잠시라도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을 실행할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언제든지 즉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주저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꿈을 위해서 지금도 5시에 일어나 350m 트랙을 10바퀴 뛰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조기 축구를 하고 옵니다. 꿈을 위해서 항상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으며 목표와 몸무게를 줄였고 1년에 책 2권을 집필했고 하기 싫은 3개의 사업을 정리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시작해서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5개의 법인 대표이고 책의 저자이며 유튜브 방송을 하는 방송인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카운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은 정신상태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고자 하는 정신력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 아침 이 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1.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가? 2. 나는 매일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일을 한다. 3. 나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4.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5. 나는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꼭 들려준다. 6. 나는 모든 면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7. 나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8. 나는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9. 나는 내일이 있다는 것에 항상 기대한다. 10. 나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이 글을 읽다 보면 중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이 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 이 글을 읽는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해 올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뇌를 속이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의 뇌를 속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이었던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철저히 속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글을 계속적으로 매일 읽다 보면 부정적이었던 나의 뇌를, 나쁜 생각으로 점철되었던 습관의 뇌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뇌의 생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 보면 나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행동들을 좋은 습관으로 길들일 수 있는 뇌로 속일 수 있다면 철저히 그렇게 속여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쁜 속임수가 아니라 좋은 속임수이거든요. 이제는 뇌의 생각들이 철저한 긍정의 속임수로 길들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의 기초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정신상태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루틴들을 저는 실제로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어서 저는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꼭 저의 인사이트를 가져가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